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접장기 신경성사가 위험이 있어 어떤 의사가 수술하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안녕하세요. 척추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척추 전문의 신화씨입니다. 오늘은 최소 침수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침수 척추 수술이란 어떤 것인지 척추 질환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보셨을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침수 척추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과 과연 무엇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 척추 수술을 배우고 시작할 때쯤만 해도 척추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피부를 절개하고 나사 고정을 하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거기에 인조 디스크를 넣거나 하면 디스크 제거를 크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난 뒤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행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피부에 최선의 절개를 하고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변변 부위를 아주 조그마한 내시경을 통해서 그 변변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척추 분야 최소 침수 수술로는 최소 침수 미세 현미경 수술, 최소 침수 미세 현미경 감압 수술, 최소 침수 척추 유합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원포탈 하나의 구멍을 뚫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을 이용해서 현미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도 있었고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의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수술도 있지만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바이포탈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으로는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가 들어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의 디스크나 두꺼워진 인대나 뼈 등을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변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주사,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시술치료가 불가피하거나 시술치료로는 증상 호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소 침수 척추 내시경 수술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했던 부위가 다시 재발한 경우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권유받았던 분, 연세가 많으신 분, 고위험 환자분, 바쁜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들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척추 수술을 할 때 광범위하게 절개를 통해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이 많이 날 수가 있고 이래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크게 절개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선을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 자체가 적고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지 않고 상처가 작기 때문에 감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최소 침수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절개를 해서 나사 고정을 하거나 또는 인조 디스크를 넣거나 그러한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이 동반된 신경이 눌린 경우 골절이 동반되면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경우 척추에 변형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사 고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여러 가지 범위에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도 고난도의 척추 수술입니다. 수술 창상이 크지 않고 시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접장기 신경성사가 위험이 있어 어떤 의사가 수술하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를 선택할 때 환자 담당 그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 그리고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해봤는지 이런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년 전통의 CM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의 신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